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도 사람들 만나 나이 따지며 위아래 정하고 오셨나요? 그렇게 해서 형님, 누님 또는 선배님 대우받아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이 먹은 대우를 못 받아 속상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잘난 나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나이 많이 따지죠? 학교에서는 학년이 달라지니 그렇다 쳐도, 직장에서는 엄연히 직급이 있는데도 나이를 따집니다. 아이씨, 지가 이사면 이사지 나보다 나이 어린 자식 말이야. 매번 말이야, 말끝마다. 씨. 처음 만난 사람들도 서로 나이부터 확인해서 형, 동생 정하고, 모르는 사람과 언쟁이 붙었을 때 자신의 주장이 좀 옹색해진다, 밀린다 싶으면 회심의 펀치를 날립니다. 너 나이 몇 살이나 처먹었어? 응? 넌 애비애비도 없냐? 나이로 한 번에 전세를 확 뒤집고 상대를 되치기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본래 언쟁의 시시비비는 온데간데 없고, 나이 갖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더 웃기는 것은 노인끼리도 나이를 따지며 노약자석을 다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이를 계급장처럼 여기며 앞세우던 사람들이 이젠 직장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하고, 재취업 시장에서도 나이 때문에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쫓기고 내몰리는 게 억울하고 서럽죠. 나이라는 그 빛나는 계급장이 부메랑이 돼서 중장년이 된 우리의 목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이 따지기는 군사 문화와 조폭 문화까지 뒤섞여 폭력성까지 더해졌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선후배 문화를 보면 아주 기가 찰나 오르십니다. 이게 모두 장유서라는 유교의 가르침 때문에 일이 된 걸까요? 그 나이를 따지는 수직 질서의 뿌리를 캐보면 우리는 항상 삼강오륜의 장유서를 얘기하게 됩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사회적 질서와 순서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찬물에도 순서가 있고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모든 것에 먼저 한다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심어준 겁니다. 정말이지 장유유서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시자고요. 삼강오륜에서의 오륜은 다섯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모두들 다 아시다시피 부자유치는 부자관계, 군신유인은 상하관계, 그리고 부부유별은 부부관계, 부무유시는 친구관계, 그리고 나머지 장유유서가 남죠. 장유유서는 그럼 과연 어떤 관계에 적용되는 윤리일까요? 장유유서는 형제관계, 좀더 확대하면 친족 내에서의 윤리입니다. 사회윤리가 아니고 가족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유유서를 찾고 싶으면 집에나 가서 찾든가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옛날 지역사회는 혈연으로 맺어진, 그러니까 같은 성을 쓴 친족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일가 친척,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이 모이면 순서가 있어야 하는 법. 집성촌 내에서 위아래를 정하는 순서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장유유서는 이때 적용되는 거죠. 같은 성씨를 지닌 일가의 위아래는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나이 순일까요? 아니죠. 바로 학렬이 순서의 기준이 됩니다. 이름 안에 있는 돌림자를 보고 삼촌뻘이네, 조카뻘이네 이러잖아요. 사돈의 팔촌까지 함께 사는 집성촌에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집안은 개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 개족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친족을 포함한 가족윤리가 바로 장유유서인 거예요. 유교 사회에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는 것은 바로 학렬 간의 상하와 적서 여부일 뿐이었습니다. 적서. 적자냐, 서자냐. 다시 말씀드려, 본처에서 난 자식이냐, 첩에서 난 자식이냐, 이걸 따졌던 거죠. 코미디에서 자주 소재로 사용했던 백발 노인이 나이 어린 삼촌을 어른 대접하게 됨으로써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바로 장유유서의 한 예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개념을 바로잡자고요. 장유유서는 나이와는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필요한 윤리도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처음 본 청년들에게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한다거나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군림하러 들지 말자고요. 나이 때문에 벌어지는 이 우스꽝스럽고도 서글픈 현실을 만드는데 우리도 일조를 했으니까 똥싼놈이 똥치운다는 심정으로 우리부터 고쳐나가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야 나이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 가해지는 차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18년째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장유소라는 것이 없어도 노인을 공경하며 잘 삽니다. 이민 오기 전에는 유교 문화로 인해서 한국이 마치 세계에서 노인을 가장 잘 존경하며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서로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함께 친구가 되어 어울리죠. 나이를 신경 쓰지 않으니 이력서에 생년월일을 기입도 하지 않습니다. 신입 직원 자리에 중장년들이 취업하는 것도 흔한 일이고요. 어떻게 이들은 이런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어린아이든 중고생이든 청년이든 백발 할아버지 할머니든 나이에 상관없이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며 야단치는 엄마 아빠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스스로 깨닫도록 상황을 이해시키고 대화를 하는 거죠. 얼마 전 공원 주차장에서 크고 날카로운 한국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말을 잘못 알아들었던 모양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아이에게 짜증을 낸 거죠. 참 딱한 것이 뭐냐면, 뉴질랜드에 오면 뭘 하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한국에서나 뉴질랜드에서나 똑같이 하면서 말입니다.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뉴질랜드까지 와서 아이들에게 하는 짓은 똑같이 한단 말이죠. 예절이나 예의 따지는 노인네치고 고약하지 않은 사람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절이란 것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갖춰야 될 덕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멋진 인생 후반전은 나이 따지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세상일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젊게 살수 있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저와 함께 나이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존대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